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Making a Grocery List, 식료품 구입 목록이죠. 우리가 쇼핑 리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식료품 가게에 가기 위한 그런 쇼핑 리스트를 어떻게 작성하는가, 또는 쇼핑 리스트를 작성하는 방법, 그에 관련해서 다이아로그를 공부하겠습니다. 이것은 ESL Library Everyday Dialogue의 그런 강의 중에서 제가 두 번째로 해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1A에 Making Introduction을 했죠. 사람을 서로 소개시키고 인사시키는 거에 대해서 지난 이 앞 시간에 했고,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로 외국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쇼핑을 해야 될, 우선 식료품을 쇼핑을 해서 그 식료품 가지고 어떤 음식을 만들어 먹여야 될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죠. 더구나 단기간이 아니고 몇주 또는 몇 달간 있다 그러면 이것은 거의 매주 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아주 작은 그런 마을에는 슈퍼마켓이 없지만 웬만한 데는 다 슈퍼마켓이 있고요. 그 슈퍼마켓의 식품부에서 이런 그로서리를 살 수가 있습니다. 식품을 살 수가 있고요. 따라서 이런 식품을 사기 전에 이런 목록을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것을 주제로 해서 오늘 다이알로그를 같이 연습해 보시고 배우시겠습니다. 이것의 수준은 beginner, low, intermediate이니까 좀 초보 단계나 중하급 단계의 그런 다이알로그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 다이알로그에 필요한 어휘들, vocabulary 몇 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식품부니까 식품만 파는 게 아니고 이제 식품을 가지고 조리를 할 때에는 그 세제 같은 거, 퐁퐁이라고 그러죠. 세제 같은 것도 팔고, 또 다른 뭐 치약 같은 것도 팔고, 몇 가지 것들을 파는 게 있어서 거기에 쓰는 그 용어들을 갖다가 대표적인 걸몇 가지를 함께 공부하고 다이얼로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래를 보면은 알파벳 순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11가지의 그런 어휘를 영어로 적어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A dozen be out of bread, cereal, dish detergent, flour, jar, loaf, sugar, toothpaste, Cube. 네, 그럼 하나씩 그 뜻을 좀 살펴볼까요? 이것은 영어로 이제 이 단어를 설명해 놓은 곳이니까 이 설명을 듣고 이것 중에서 하나를 고르면 됩니다. 우선 이것들을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하는지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따라 읽어보시죠. A dozen. A dozen. A dozen. 우리가 한타스라고 그러죠? 한다스라고 하는 거. 한다스라는 것은 12개가 한타스입니다. 12개가. 미국 같은 데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달걀을 12개씩 묶어 파는 경우가 있죠. 판으로 한 30개 묶는 경우도 있고, 대개는 12개씩 한다스씩 달걀을 팝니다. 그래서 이걸 dozen이라고 그래요. 한다스라고 그러죠. 한국말로는. 그 다음에 be out of. 따라서 해보시죠. be out of. be out of. 뭐 식품이 있는데 냉장고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떨어졌다, 다 먹었다, 떨어졌다 하는 것을 be out of라고 그러죠. be out of, 떨어졌다, 다 먹었다. 그 다음에 bread, 제가 어떤 영어를 읽으면 읽고 시간을 주면은 그것을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bread, bread, bread는 잘 아시죠? 빵입니다. 빵. cereal, cereal. 우리나라도 요즘 뭐 시리얼 많이 먹죠. 아침 식사로 우유에 타가지고 먹는 시리얼. 그 다음에 dish detergent, dish detergent. 접시 세제, 그러니까 세제, 밥 먹고 설거지 할 때 쓰는 그 설거지 세제를 갖다가 dish detergent라고 합니다. 외국은 이제 손으로 대게 하지 않고 dish washer가 있어가지고 그 식기 세척기에다가 이걸 집어넣고 식기를 갖다 씻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제 식기 종류가 많지 않고 설거지 이렇게 많지 않으면 그냥 손으로 대개 이렇게 설거지를 하죠. 그러나 좀 많을 경우에는 이건 디시워셔에 넣고
이렇게 씻기를 세척할 수 있습니다. flour 해보시죠. flour. flour는 밀가루죠. 미국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밀가루. 우리나라는 rice, rice, 쌀. 쌀을 주로 주식으로 하지만 밀가루는 이제 미국의 주식이니까요. flour. 그 다음에 jar. jar. jar는 병이나 항아리 같은 거, 잼 같은 건, 잼 병에 담겨오죠. 그 잼병 같은 걸 jar라고 합니다. loaf. loaf. 그건 빵 덩어리요. 이렇게 식빵, 이렇게 덩어리로 나온 빵. loaf. sugar. sugar는 잘 아실 거고, 설탕. 그 다음에 toothpaste. 치약. tooth. 이빨이죠. paste. 치약. 치약. tube. 치약은 튜브에 담겨져 있죠. 치약은 튜브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영어로는 이것들을 뭐라고 설명했는가 한번 보시면서, 영어 단어를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한영사전으로 해가지고 영어는 한영사전으로 해서 단어를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는지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은, 조금 여러분이 공부를 영어를 본격적으로 하시려면 사실은 영영사전을 봐야 됩니다. 영어사전을 보고 그걸 영어로 어떻게 정의를 했는가를 봐야 영어를 아주 복합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영영사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oap, 비누죠? That we use to wash plate, cup, and other dishes. Plate. 판이랄지, 컵이랄지, 그 다음에 접시랄지 하는 걸 갖다가 씻기 위한 그런 비누.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dish detergent가 그런 것이죠? dish detergent가 세제. 세제라고 그러죠. 한국말로 세제. 주방 세제입니다. 그 다음에, A baked product, 구운 거, used for making sandwich or toast. 샌드위치나 토스트를 만드는 게 뭐죠? 뭘 갖고 샌드위치나 토스트를 만듭니까? 브레드죠. 브레드. 브레드 가지고 샌드위치나 토스트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12, 12개. 12개를 한 다스라고 그랬죠? dozen. dozen이 12개고요. 그 다음에 to not only have left, 아무것도 안 남았다 그 말이죠.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be out of, 다 썼다, 다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a glass of plastic container that hold food such as jam or sauce. 잼이나 소스를 담궈두는 유리그릇, 유리 또는 플라스틱 그릇, 유리나 플라스틱 그릇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병, 병이죠? 우리 병, 자라고 합니다. 자, 병. 그 다음에 a sweetener, 달콤 어겨하는 거, 예, 감미료, 달콤은, 예, 그런 감미료, sugar, 감미료. a container that you squeeze something out, such as toothpaste. 짜까지 뭘 짜가지고 짜는데 쓰이는 그 용기를 뭐라고 그러는가? 우리가 튜브라고 그랬죠? 튜브를 튜브 안에 치약을 넣어가지고 그걸 짜서 쓰니까요. 다음에 breakfast food made from grains such as wheat or oat. 밀가루랄지 oat 귀리, 되게 귀리로 많이 만듭니다. 만들어서 아침에 먹는 게 뭐죠? 시리얼이죠. 시리얼을 아침에 이렇게 먹습니다. 그 다음에 a baked mound bread that you slice up for single serving. 빵을 갖다가 이렇게 큰 빵을 잘게 필요에 따라서 썰어 먹는 거. 그 빵을 갖다가 빵 덩어리라고 그러죠. 빵 덩어리, 한 빵, 빵 덩어리. 그 다음에 a substance that you clean your teeth with. 이빨을 깨끗하게 할 때, 이빨을 닦을 때 쓰는 물질. 뭡니까? toothpaste죠. toothpaste. 치약입니다. 그 다음에 a powder made from grains such as wheat used for making bread. 빵 같은 걸 만들 때 쓰는 밀로 만든 그런 가루. 그걸 밀가루라고 그러죠. flour라고 합니다. flour. 한번 같이
같이 이것들을 읽어보고 다이얼로그, 본격적인 다이얼로그로 가겠습니다. 한 번씩 따라해 보십시오. A dozen. Be out of. Bread. Cereal. Dish detergent. Flour. Jar. Loaf. Sugar. Toothpaste. Tube. 그 다음에 grocery list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많은 식품들에 관한 그런 용어들이 있는데, 그 이제 본격적으로 앞으로 쇼핑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런 식품의 이름도 나올 것입니다. 여기서는 쇼핑 리스트, 그로서리의 그런 리스트를 만드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다이얼로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얼로그입니다. 루스하고 안나하고 루스가 둘이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여자 둘이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루스, I'm out of sugar and flour. I'm out of. 나는 이게 다 떨어졌다 그 말이죠. I'm out, be out of, 다 떨어졌다 또는 다 썼다 그 말이죠. I'm out of sugar and flour. 설탕하고 밀가루가 다 썼네. 밀가루가 떨어졌네. 설탕하고 밀가루를 다 먹었네 그 말이죠. 설탕하고 밀가루를 다 먹었네. I'm going to the grocery store. 식료품점에 가려고 하는데, I'm going to the grocery store. 식료품점에 가야겠다. 이제 앤나한테 물어보는 거죠. Can I get anything for you? 그러니까 안나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둘이 있으니까요. 너 혹시 사다 줄 거 없어? 내가 뭐 더 사다 줘야 될 거 없어? 뭐 사다 줄까? 한국말로 뭐 사다 줄까? 필요한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해서 Can I get anything for you? 무언가 너를 위해서 사다 줄 것이 없어? 그 말이죠. Can I get anything for you? 그러니까 앤나가 이제 생각할 때 그렇게 하는 게 그런데 Let me think. 생각해 보자 그 말이죠. 잠깐 생각해 보자 그 말이죠. Let me think. 생각해 가만히 있자. 한국말로는 가만히 있자 그러죠. 가만히 있자. I need some bread. 빵이 좀 필요하네. 빵이 좀 필요해. I need some bread. How much do you need? How much do you want? 얼마나 필요한데? 얼마나 원하는데? 얼마나 필요한데? How much do you want? I'd like two loaves. Loaves. Loaf는 덩어리. 식빵 두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죠. I'd like two loaves. Loaf의 복수는 V. Loaves고요. Loaf. Loaf, F. L-O-A-F는 one loaf. Two loaves. I'd like two loaves. I'd는 I would죠. I would like two loaves. I'd like two loaves. Do you need anything else? 또 다른 거 필요한 거 없어? Do you need anything else? 다른 거 필요한 거 없어? No. I think that's all. 아니, 그게 모두야. 그게 전부다야. 그 말이죠. 그것뿐이야. 그 말이죠. I think that's all. 그게 전부다야. 그것뿐이야. Do you want me to pay you now? Do you want me to pay you now? 지금 돈을 줄까? 지금 돈을 줄까? Pay. 돈을 지불하다고 말이죠. 너한테 지금 돈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돈 지금 줄까? 돈 지금 줄까? 나오니까요. 돈 지금 줄까? Do you wanna me to pay you now? 내가 너에게 지금 돈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 말이죠. Do you wanna me to pay now? 지금 돈 줄까? No. 아니야. That's okay. 괜찮아. That's okay. That's okay. 괜찮아. That's okay. 괜찮아. 이건 아주 일상적인 얘기입니다. That's okay. 뭐든지. Okay. 괜찮으면 that's okay. 괜찮아. 하면 that's okay. You can pay me when I get back. 내가 돌아왔을 때, 장보고 왔을 때 그때 줘도 괜찮아. You can pay me back when I get back. 장보 돌아온 다음에 줘. 이렇게 하는 얘기고요. Okay, thanks. 그래, 고마워.
See you later. 이따 봐. 이따 봐. 이따 봐. See you later. Bye. 잘 갔다 와.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하겠죠. Bye. 안녕이 아니라 잘 갔다 와. 뭐 이렇게 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걸 따라서 하면서 눈을 이 써 있는 이 다이얼로그를 보지 마시고 들 수 있으면 귀로 듣고 외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에 I'm out of sugar and flour. 따라서 해보세요. I'm out of sugar and flour. I'm gonna to grocery store. 이게 제대로면 I'm going to the grocery store지만은 going to를 I'm going to를 갖다 I'm gonna 그렇게 해버립니다. I'm gonna, I'm gonna, I'm gonna the grocery store 이렇게. I'm gonna the grocery store. I'm going to the grocery store. 그냥 빨리 말할 때는 I'm gonna to the grocery store. I'm gonna the grocery store 이렇게요. I'm gonna the grocery store. Can I get anything for you? Can I get anything for you? Can I get anything for you? Let me think. I need some bread. Let me think. I need some bread. How much do you want? How much do you want? I'd like two loaves. I'd like two loaves. Do you need anything else? Do you need anything else? No, I think that's all. Do you want me to pay you now? No, I think that's all. Do you want me to pay now? Do you want me to pay you now? No, that's okay. You can pay me when I get back. No, that's okay. You can pay me when I get back. Okay, thanks. See you later. Later인데, 구두로 보통 얘기할 때는 later, later, later 이렇게 발음을 하죠. Okay, thanks. See you later. See you later. See you later. Bye. Bye. 자, 이번엔 제가 루스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안나가 돼가지고 한번 해보시죠. I'm out of sugar and flour. I'm going to the grocery store. Can I get anything for you? How much do you want? Do you need anything else? No, that's okay. You can pay me when I get back. Bye. 자, 이번엔 제가 안나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루스를 해보시죠. 자, 루스 시작. Let me think. I need some bread. I'd like two loaves. No, I think that's all. Do you want me to pay you now? Okay, thanks. See you later.
혹시 여러분 주변에 같이 공부할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짝을 져가지고 파트를 나눠서 돌아가면서 자꾸 연습을 몇 차례 해보시면은 그게 완전히 입에 익어서 자연스럽게 그 상황이 됐을 때 튀어나올 수 있도록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 I'm out of sugar 이렇게 그걸 반복적으로 out of sugar 또는 out of flour, I'm out of pepper, I'm out of salt 뭐든지 이렇게 반복적으로 또 연습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걸 갖다 이렇게 파트로 나눠서 좀 연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 다음에 아직 이것이 완전히 귀에 익지 않았으면은 다시 되돌려서 다시 들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정지를 시켜놓고 연습을 한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이걸 갖다가 이제 필요한 걸 하나씩 한 줄씩 따라서 본격적으로 좀 연습을 하는 practice하는 그런 과정을 같이 했습니다. Speaking practice로 하겠습니다. 제일 첫 문장이 I'm out of sugar and flour. 설탕하고 밀가루를 다 먹었네. 밀가루가 떨어졌네. 그 말이죠. 나는 설탕하고 밀가루를 다 썼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설탕하고 밀가루가 없네. 설탕하고 밀가루를 다 썼네. 다 먹었네. 이제 먹는 거니까요. 설탕하고 밀가루 떨어졌네. 먹었네. 그 말이죠. I'm out of sugar and flour. 자, 따라해보세요. I'm out of sugar and flour. I'm out of sugar and flour. 이건 뭐나 같은 뜻이냐면, I don't have any milk. 그러니까 이제 I don't have any sugar and flour죠. I don't have any sugar and flour 같은 뜻입니다. 이제 milk 같은 milk고요. 그래도 I'm out of milk. I'm out of milk. 이제 그럼 밀크가 다 우유가 다 떨어졌군. 하는 거고요. I need some pee. 완두콩이 좀 필요하네. 그럼 이제 다 떨어졌거나 좀 더 필요하거나 할 때 하는 얘기겠죠. I need some pee. I need some sugar and flour. I need some milk.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I'm out of sugar and flour. I don't have any milk. I need some peas. 예, 두 번째 연습 문장. Can I get anything for you? 이건 그냥 통째로 의식 바랍니다. Can I get anything for you? 뭐 사다 줄 거 있어? 뭐 사다 줄까? 그 말이죠. Can I get anything for you? Can I get anything for you? get은 가져다 준다 그 말입니다. get anything 무엇인가를 for you 너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내가 가져다 줄까 하는 얘기죠. can I get anything for you? 그래 뭐 사다 줄 거 있어? 한국말로는 그러죠. 사다 줄 거 있어? can I get anything for you? 이게 뭐와 같은 뜻이냐면 do you need anything? 뭐 필요한 거 있어? do you need anything? 뭐 필요한 거 있어? 그러죠. Have we run out of anything else? 우리 다 떨어진 거 없나? 뭐 더 떨어진 거 다 우리 다 떨어진 거 없나? 이거 말고 떨어진 거 없나? 다른 거 없나? 더 필요한 거 없나? Have we run out? 우리들이 run out of anything else? 더 다른 거 다른 어떤 걸 더 떨어진 것이 없나? 또 다른 거 사올 것이 없나? 그 말이죠. Are we out of anything else? 우리 다 떨어진 거 없어? 우리 다 쓴 거 없어? 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대표적인 거예요. Can I get anything for you? 그럼요. Can I get anything for you? Can I get anything for you? 자, 따라해 보십시오. Can I get anything for you? Can I get anything for you? Do you need anything? Do you need anything? Have we run out of anything else? Have we run out of anything else? Are we out of anything else? Are we out of anything else?
네, 세 번째. I need some bread. 아, 빵이 좀 필요하네. 빵이. 이제 뭐든지 이제 쭉 흔히 음식을 써놨는데요. 이건 한번 그냥 보시고 화면을 정지시켜서 알고 있는 건 알고 있으면 그냥 넘어가시고 모르는 건 사전을 찾아가면서 그 내용을 갖다 익히고 단어도 쓰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뭐 제일 대표적인 게 egg, 달걀이죠. I need some bread. 제가 egg 하면 이제 I need some egg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I need some bread. Egg. I need some eggs. 그럼 egg가 아니라 eggs가 되겠죠? Eggs. Eggs. 그다음 peanut butter. 땅콩 버터요. Peanut butter. I need some peanut butter. Toothpaste. I need some toothpaste. 치약이요. Soap. I need some soap, 비누. Tuna. Tuna. 참치 잘 먹죠? Tuna는 캔에 담겨서 나오죠? I need some tuna. 참치. Cereal. I need some cereal. Dish detergent. 세제. I need some dish detergent. Rice. 이제 한국 사람들이 잘 먹는 거 써놨습니다, 여기는. 이제. I need some rice. Noodle, 면이죠, 면. Noodle, I need some noodle. 김치, I need some 김치. Salt, 우리나라 사람들 짜게 먹는다고 난리죠? Salt, pepper, 고추. Tofu, 두부. Tofu. 여기는 이제 fruit, 과일을 살 수도 있고 meat. 미트나 치킨을 같이 파는 데도 있고, 이제 따로 파는 데도 있고요. 이제 여러 가지 그로서리 스토어에 가서 살수 있는 그런 품목들은 여러분이 이 강의가 다 끝난 다음에 한번 정리를 해서 어떤 것들을 내가 쇼핑 리스트에다가 이걸 쓸수 있는가를 한번 한 10개 정도 쭉 거니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따 그것을 또 연습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 How much do you want? 뭘 사다 달라고 그랬으면 I need some bread. I need some bread. 빵이 좀 필요해. I need some eggs. 달걀이 필요해. I need some toothpaste. I need toothpaste. I need dishwasher detergent. 이렇게 뭐가 얘기하다 그러면 얼마나 사다 줄까? 그 말이죠. How much do you want? How much do you want? 다시 얘기하면 그건 How much do you need? 얼마가 필요해? 얼마나 필요해? How much should I get? 얼마나 사다 줄까? 얼마나 갖다 줄까? 얼마나 사다 줄까? How much should I get? 내가 얼마나 사다 줘야 돼? 말이죠. 대표적으로 How much do you want? How much do you want? 그럽니다. 네, 따라 하시겠습니다. How much do you want? How much do you need? How much should I get? 네, 다섯 번째. I'd like입니다. K가 빠졌습니다. L-I-K. I'd like two loaves. I'd like two loaves. I'd like two loaves. 두 덩어리가 있으면 좋겠어. 말이죠. 이것은 I need two dozen. 어떤 때는 I'd like가 아니라 I need라고도 하고요. 예, 달걀을 두 다스, 24개죠? 두 다스 필요해. I need a cartoon of egg. Cartoon of egg. 달걀 한 판이 필요해. 이제 어떤 건지 판으로 한 30개를 넣어서 파는 것도 있고요. Cartoon 또 6개 넣어서 파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입니다. 달걀 한판 필요해. 그 말이죠? I could use one jar. I could use one jar. I could use 원자. 원자. I could, 원자가 아니라, I could use 원자. 한 병이 필요해. Could you get me one tube? 원이 아니라 원입니다. Could you get me one tube?
치약 한 개 사다 줄수 있어 그 말이죠. I need three baths. Three baths. 비누 같은 건 이제 바라고 그러죠. 세 개 사다 줘. Just a small can. 작은 걸로 두 캔만 사다 줘. I just need one box. 한 박스만 있으면 되겠네. I could use one large bottle. 큰 걸로 한 병 사다 줘. 이렇게 요구할 때 How much do you want? 하면은 그에 대한 답변으로 I'd like two loaves. bread 같으면 I'd like two loaves. 빵 두 개 갖다 줘. 뭐 달걀 한 다섯 갖다 줘. 참치 작은 캔으로 갖다 줘. 콜라 큰 병으로 갖다 줘. 뭐 이런 식으로 대상에 따라서 그걸 담는 그릇의 이름도 달라집니다. 앞으로 그걸 또 공부를 하겠습니다. Do you need anything else? 더 필요한 거 없어? Do you need anything else? 더 필요한 것 없어? Is that everything? 그게 전부 다야? Is that everything? 그게 전부 다야? Is that all? 그게 모두야? 모두 그것뿐이야? 따라하시겠습니다. Do you need anything else? Do you need anything else? Is that everything? Is that everything? Is that all? Is that all? Do you need anything else? 더 필요하냐 그러면 yes 할 수도 있고 no 할 수도 있죠. 얘기는 no. No, I think that's all. 그게 전부다야. I think 그거면 됐어. No, I think that's all. That's everything. 그게 전부다야. No, that isn't. No, that isn't. That's it? No, that's it. 아니야, 그거야. 지금 얘기한 그거야. 그거에 전부 다라는 얘기죠. 따라하시겠습니다. No, I think that's all. No, I think that's all. That's everything. That's everything. No, that's it. No, that's it. 다음에 이제 뭘 사오라고 했으면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하겠죠. Do you want me to pay now? Do you want me to pay? Pay now? 어떤 Do you want me to pay you now? 너한테 돈을 지금 줄까? Do you want me to pay now? Do you want me to pay you now? 라고 할 수도 있고요. Should I pay you now? Should I pay you now? 너한테 돈을 줄까? 지금 돈을 줄까? Should I give you the money now? 지금 돈을 줄까?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Do you want me to pay you now? Do you want me to pay you now? Pay you now? Should I pay you now? Should I pay you now? Question mark가 빠졌죠? Should I give you the money now? Should I give you the money now? 지금 돈을 줄까? No, that's okay.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No, that's okay. 괜찮아. You can pay me when I get back. 나 돌아오면 줘. 갔다 오면 줘. 갔다 와서 줘. 갔다 와서 줘. You can pay me back. You can pay me when I get back. Get back. 갔다가 돌아오는 거죠. Get back when I get back. No, that's fine. 좋아, 괜찮아. You can pay me later. 나중에 줘. 나중에 줘. It's okay. I'll get it later. 나중에 받을게. 나중에 받을게. It's okay. I'll get it later. 자, not, no, that's okay. 따라해 보십시오. No, that's okay. You can pay me when I get back. No, that's fine. You can pay me later. 그냥 또 later를 그냥 later까지 바라보고 later 이렇게 You can pay me later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It's okay. I'll get it later. I'll get it later. 자, 그러면 이제 그 몇 군데를 비워놓고
앞에서 이제 반복적으로 했으니까 그걸 뭐가 채워질 그 빈 자리에 뭐가 채워질 것인가? 블라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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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죠? 블라블라. I'm out of blah blah. 뭐가 out of what? 뭐가 들어갈 것인가 그 말이죠. I'm out of sugar and flour. I'm out of sugar and flour. I'm going to the 뭐였습니까? Grocery store. I'm gonna the grocery store. I'm gonna the grocery store. Can I get anything for you? 그랬죠? Can I get anything for you? 그러니까 let me think. I need some, blah blah. I need some, 뭐였습니까? Bread가 필요했다고 그랬지 않나가? I need some bread. I need some bread. How much do you want? 얼마나 필요한데? I'd like two loaves. I'd like two loaves. 두 덩어리. I'd like two loaves. Do you need anything? Else? 또 더 필요한 거 없어? Do you need anything else? Do you need anything else? No, I think that's all. Do you want me to pay you now back? Do you want me to pay you now? Do you want me to pay you now? Pay you now? No, that's okay. You can pay me when I get back이었죠? Get back. You can pay me when I get back. Okay, thanks. See you later. Bye. 예, 그럼 제가 쭉 읽을 테니까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I'm out of sugar and flour. I'm gonna the grocery store. Can I get anything for you? Let me think. I need some bread. How much do you want? I'd like two loaves. Do you need anything else? No, I think that's all. Do you want me to pay you now? No, that's okay. You can pay me when I get back. Okay, thanks. See you later. Bye. 이렇게 이제 진고하고 짝을 이루어서 공부할 때는 돌아가면서 한 사람이 주권이 읽고 다른 사람이 듣고 하는 것을 또 역할을 바꿔서 하고 연습을 해가지고 이게 완전히 입에 완전히 달릴 때까지 붙을 때까지 반복해서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vocabulary 뭘 음식을 담으면은 그 담는 그릇이 다 다르죠? tube 치약 같은 거 이제 튜브에다 담고 does은 12개 한 다스라고 그랬죠? 뭘 한 다스라고 그랬습니까? 제일 많이 한 다스로 파는 게 달걀 같은 건 한 다스로 팔고요. 이 캔에다 담아서 파는 게 뭐가 있나요? 제일 대표적인 게 뭐 참치캔 같은 거죠? 참치캔. 그다음에 바는 한 덩이 덩어리 소프 비누 한 개, 비누 두 개 하는 걸 갖다가 bar of soap 그럽니다. or loaf 이건 이제 빵 덩어리 같은 거, 빵 덩어리 loaf. a jar 병, 잼병 같은 거. a box 상자에 들어 있는 거. 뭐가 상자에 들어 있나요? 여러분 아침에 cereal 뭐 상자에 들어 있죠? 그다음에 a bottle 병에 들어 있는 거. bottle 밑에 옆에 있는 것들하고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튀어나는 어디에 들어있나요? 튀어나. 참치. 참치는 뭐 어디에 들어있어요? A can of tuna. A can of tuna겠죠? peanut butter. peanut butter는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peanut butter는? 병에 들어있죠? A jar of peanut butter. of this detergent. 세제는 어디에 들어있는가요? 세제는 이제 뭐 되게 병에 들어있죠? 병에. A bottle of this detergent. Bottle of this detergent. 그 다음에 cereal. cereal은 되게 어디에 들어있고요? A box. box 상자. A box of cereal. Eggs. 달걀은? A dozen of. 한 다섯.
한 다섯씩 이렇게 묶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toothpaste는 튜브에 들어있다고 그랬죠? tube. soap는 이제 한 비누 한 개 두 개 그 bar라고 그랬죠? a bar of soap. bread, rope of bread, rope. two loaves, one loaf.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식료품은 그 담는 그릇에 따라서 그릇에 따라서 양도 정해지고 또는 형태도 정해지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매치를 시킬 수가 있어야 되니까 반복해서 연습하시고 익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이 스테이플스는 write a list of 10 뭐냐면은 top 10 grocery list를 한번 작성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시간에 배운 것 또는 이 시간 배우고 난 다음에 사전 같은 것도 책을 읽어서 찾은 그런 grocery 품목의 리스트 중에서 여러분이 외국 생활을 한다고 할 경우 뭘 필요할 것인가 하는 것을 갖다가 순서대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한국 사람은 제일 많이 사는 게 라이스, 외국 가도 라이스고요. 요즘 그냥 김치 많이 팔으니까 김치 많이 팔고 토프 두부 많이 팔고 그 다음에 레드 페퍼 고춧가루, 페퍼 후춧가루, 솔트, 슈거, 플라워 여러 가지 있죠. 이건 여기에서 지금 실제로 써놓지는 않을 테니까 여러분이 각자가 한 10개 정도를 하고 같이 공부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서로 바꿔가면서 마저는 스펠링 마저는도 체크하고 어떤 사람이 뭘 좋아하는가도 체크하고 해서 이 리스트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그 단어들을 잘 익히기 바랍니다. Listen and answer는 이제 요 내용과 관련된 다이얼로그 내용과 같은 관련된 질문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작성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건 저 다이얼로그를 다 외우고 나면은 되게 쉽게 답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What are the two girls? 루소가 안나의 두 소녀가 many talking about 뭐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고 있는가요? 이 두 소녀가 얘기하고 있는 주된 대화는 무엇인가요? 뭐였습니까? 그냥 간단히 얘기죠. 뭐예요? Grocery list죠. They are talking about grocery list. They are talking about grocery list. Why does Ruth need to go out? 처음에 말한 사람이죠. 루스가 왜 지금 나가야 된다고, 지금 밖에 나가야 된다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니까 왜 나가야 된다고 했습니까? 설탕하고 flour. She's ran out of sugar and flour. I'm ran out sugar and flour 그랬죠. 그러니까 she's ran out sugar and flour. 설탕하고 밀가루 살아나간다고 그랬고요. What did Ruth, the first speaker, pick up for a roommate? Roommate, 안나죠? 안나를 위해서 뭘 사다 줄 것이냐? 뭐 사다 준다고 그랬습니까? 안나가 뭘 원했습니까? Anna wanted two loaves of bread. 빵이었죠? 빵을 two loaves, 두 개, 빵 두 덩어리만 사다 달라고 그랬죠? What will Anna do when her roommate get back? 그 룸메이트가 돌아오면은 안나가 할 일이 뭡니까? 돌아오면은 돈 줘야죠. She must pay. She must pay. She must pay to Ruth. 그냥 pay하면 됩니다. pay하면 돈을 준다는 말이죠. 그냥 저 건이 얘기하면 she should give the money. She should give the money to Ruth. 돈을 줘야 된다고 그러거나 그냥 pay 하면 되죠. She needs to pay. She needs to pay. 또는 she will pay. She will pay. 돈을 줄 것이다 말이죠. 자 이제 컨테이너 식품의 종류에 따라서 그 컨테이너 그릇이 담는 용기 그릇이 다르다고 그랬죠. 튜나는 어디에 담는다고 그랬습니까?
can, a can of tuna 그랬죠? peanut butter, peanut butter는 어디에 담죠? jar라고 그랬죠? a jar of peanut butter. 그 다음에 DC detergent, 세제는 bottle, a bottle of DC detergent. cereal, cereal은 어디 담습니까? 상자에 들어있죠? a box of cereal. egg, egg는 12개씩 묶어져 있는 a dozen of egg, a dozen of egg. 그 다음에 toothpaste, 치약은 자는 튜브에 들어있죠? a tube of toothpaste. soap, 비누는 이제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이렇게죠? 그걸 bar라고 그러죠? bar of soap. bread, 빵 몇 덩어리. loaf, a loaf, two loaves bread. 이렇게 이제 뭘 주문할 때 I want tuna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I want two cans of tuna 또는 I want one can of, a can of tuna. I want five cans of tuna.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I have three bottles of peanut butter. How much do you want? I want three bottles of peanut butter. 이렇게. Three jars of peanut butter.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oap. I need one 또는 a bar of soap. I need five loaves of bread. 빵이 다섯 덩어리나 식구가 많으면은 대개는 한 덩어리나 두 덩어리 필요하죠. One loaf or two loaves of bread. 이렇게 식품을 살 때 자기가 사거나 주문하거나 요청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부탁을 할 때 이렇게 컨테이너를 알아야 얼마를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살 것인가 하는 리스트를 잘 작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상으로 그로서리를 방문할 때에 살 그런 물건들의 리스트를 만드는 것, 쇼핑 리스트를 만드는 걸 중심으로 해서 다이얼로그를 살펴봤습니다. 외국 생활할 때 뭐 그저 며칠 갔다 올 때는 이런 그로서리 스토어가 필요 없지만 좀 더 장기적으로 살 때는 몇 주일만 살으려고 해도 이 그로서리 스토어를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가면은 무엇을 어떻게 살 것인가 또는 다른 사람한테 사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자기가 다른 사람 걸 부탁을 받아서 사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에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그 다이얼로그를 이번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koreacyberstudy.com에 가시면은 이 동영상, 이 인강을 포함해서 Everyday Dialogue 46개에 대한 그 다이얼로그가 앞으로 다 작성이 돼서 올라갈 것이고요.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영어를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무료 콘텐츠들이 있으니까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두루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